유쾌한 아침이야. 딥을 봐볼까나? 채널을 선택해주세요. 오늘의 운세. 수정구슬의 빛이 보여요. 미래에 대한 지식의 한 조각이. 이거 맨날 똑같은 말 썼네. 정령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을 바라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 오늘은 태광을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 허수아비, 오랜만이야. 물 어떻게 주는거지? 아, 왼쪽으로 주는거고. 무럭무럭 자라나렴 나의 새싹들아. 이건 뭐야? 어? 아, 잘한 거구나. 깜짝 놀랐네. 물을 주고, 이렇게 물을 줄게요. 뭐야, 엉뚱한 데다 줘, 물을. 자, 그럼 이제 물을 다 준 거 같으니까. 아, 우리 고양이. 안녕, 우리 고양. 아, 무슨 축제였었던 것 같은데. 무슨 계란 축제?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깜빡했고. 오늘은 축제가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9시부터인가? 그럼 9시까지 나무를 베주지. 나나나. 이 마을에서 와서 처음 맞이하는 축제군. 헛! 계란 축제는 과연 무엇일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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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둥까지 다 베어버리는 거지. 후루룩! 밑둥까지 말이야.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 돌멩이도 깨부수고, 풀도 베어주고, 푸셔, 푸셔. 나무를 베어주는 거지. 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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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쳐. 뾰로롱뾰로롱 해버려. 가는 앞길을 막지를 마라. 와, 집 앞에 이 나무들을 다 베버리니까 참 좋군.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보기가 좋지. 방 정리는 안 하지만 게임에서라도 조금 정리를 하는 거지. 이 앞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싹 정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근데 올해를 다 투자해도 여기 다 정리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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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떼기를 다 베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1시 이제 축제 갈 수 있겠지? 나는 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언제 악의 무리들이 이 마을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이 마을에, 응? 이 마을을 지키는 용사로서 검을 항상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 하! 상점! 하지만 마을은 평화로웠다. 안녕? 이 축제를 준비하려고 우리네 닭들이 많이 힘썼어. 쉐인, 역시 너의 수염은 여전하구나. 오늘 밤은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줘야겠어. 달콤한 옥수수를 몇 그릇씩 줘야지. 네가 옥수수를 준비했단 말이야? 안 믿어지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플라밍고 모형, 봉제 토끼 인형, 닭, 딸기씨, 계절 식물. 이거 팔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난 529원밖에 없는데. 내년을 기대하겠어. 어, 할아버지!
그 누구도 나한테 별로 말은 안 한다네. 난 그저 매운 계란 요리를 먹으러 왔어. 그래요 할아버지, 매운 계란 요리 많이 드세요. 제가 드리고 싶지만 저는 아직 요리 스킬이 없네요. 이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계란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얘네 뭐야? 너네 우리 둘이 서서 뭐하니? 너네 뭐하니? 달걀 사냥은 언제 시작해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빈센트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달걀을 찾아야 해. 응? 아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인데? 빈센트? 빈센트가 누구지? 아이들이 몇 주씩이나 이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테니? 이런 모임은 항상 기대되더라. 계곡이 정말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게 해줘. 마루. 미안해 얘들아. 내가 이거를 자주 못해서 너의 이름을 자꾸 까먹는단다. 기억하도록 노력할게. 이분은 누구지? 처음 보는 분인데? 거스. 다들 음식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요리만 했어. 계란 프라이, 삶은 계란, 수란, 매운 계란, 계란 스크램블, 초콜릿 계란. 말만 해. 계란 마스터시네. 이분은 누구지? 아, 글린트. 그 표정이 왜 그래요? 음식 더 없는 건가? 아유,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어? 누구처럼 그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자, 헤헤, 내가 펀치에 좋은 것 좀 넣었어. 팸. 요분들이 이제 아주 열심히 여기 음식을 준비하셨나봐요. 맛있어 보여. 옴뇸뇸뇸뇸뇸뇸뇸뇸뇸뇸뇸뇸뇸 먹고 싶은데 먹어지지가 않아. 가만있어. 데미트리씨, 계란 먹거리 치고는 정말 특이한 거지. 로빈, 봄은 참 바쁜 시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정말 좋아. 에비는 달걀 사냥을 정말 좋아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지. 캐롤라인, 한마디씩 밖에 안 하시네요. 아니, 길드 마스터. 내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도 마을 축제는 절대 안 빠지지. 이 토끼 뭐지? 자, 내 얼굴 딱 맞춰지지가 않아. 한쪽 눈밖에 안 보이는걸. 하하. 촌장님, 달걀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아니요, 아직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만 더 해봐야겠어요. 빈센트가 이 축제를 정말 좋아하지. 저렇게 행복하는 걸 보니까 기뻐. 빈센트? 조디. 새벽부터 깨서 달걀을 색칠했어. 이 계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에밀리. 어우, 정말 신나 보이는 얼굴인데? 과일 펀치가 평소랑 다르게 맛있는데? 레아. 엘리엇. 일은 중간중간 쉬어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지. 맞아요. 쉬면서 해야 돼요, 일은. 많이 달걀 축제 온 것을 환영해. 내 멋진 닭들이 제공해준 행사야. 아, 여기 농장 주인이시잖아. 자, 할아버지 할머니,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흠. 왜 달걀? 왜 하필 달걀이지? 할아버지 뭐가 불만이 있나 보네요. 이 축제는 전통이 정말 길단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연결해주지. 마음이 편해지는 생각이야. 타드롭 주정. 가끔 달걀을 너무 잘 숨겨서 아무도 못 찾을 때가 있지. 뭐 적어도 여름 때까지. 그럼 이제 따뜻한 공기 덕분에 썩은 냄새가 돌기 시작하고. 헤헤. 어? 얘네는 너희 뭐라는 거지? 알렉스, 난 하루에 달걀을 적어도 3개씩은 먹어. 어, 그래. 이 축제도 괜찮지만 내가 진짜 기대하는 건 봄꽃 무도회야. 헤일리. 오, 다리 근력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해. 아니, 이 3인조는? 세바스찬, 우리 예전에 상한 계란을 던지고 놀았는데 루이스 시장님이 그건 금방 막으셨지. 에비게일, 달걀 찾아다니는 게 꼭 봄을 사냥하는 것 같아. 샘, 아, 내 코 알러지. 네, 삼총사인가봐요. 그리고 커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축제를 시작해보지. 달걀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됐나? 네, 시작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달걀 축제 무엇일까? 과연 이것은? 어? 이렇게 서있지? 술래잡기라도 하나? 오늘 축제 주요 행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걀 사냥이죠. 루이스 펄쩍. 얘들아, 진정하고 달걀을 제일 많이 찾고 상품을 가져오고 싶다면 힘을 아껴야 해. 자, 다들 준비가 됐나요? 달걀 사냥을 시작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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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잠깐 뭐 하자는 거야? 잠깐 달걀이 어딨어? 잠깐 달걀 빨간 게 잠깐 아니야 찾아야 돼. 달걀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 아 저게 달걀인가? 바닥에 뭐 있는데? 아닌가? 아니야 나 지금 찾아야 돼 빨리. 어디 있는 거니? 여기 달걀이야? 오, 가까이 달걀 참 뭐 찾아지네. 좋았어. 힘내자고. 아 뭐야 나 아직 얼마 한 개 먹었는데. 아 저게 달걀이었건. 나 숨겨져 있는 것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와우, 이 달걀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이 정도로 열심히 줍는다면 보석의 바다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깨끗한데 말이죠. 허허. 자 이제 올해 달걀 사냥의 우승자는 빠빠빠밥 엠겔. 오 엠겔 여기 상품이네. 축하해. 그럼 올해 달걀 축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을 못했어. 아 달걀 축제는 이런 거였건. 달걀 각종 달걀 요리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걸 먹으면서 이제 즐거운 얘기를 나누면서 또 행사로 예, 숨겨진 달걀들을 찾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오 제법 재미난데? 내년에는 기필코 1등을 하고야 말겠어. 우리 허수아비 우리 작물들을 잘 부탁하네. 나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어. 우리 고영 들어왔나? 여기 있건. 아이고 왜 칼질해 우리 고영한테. 우리 고영 잘 자요. 우리 고영. 어 내가 미니까 딴 데로 가고 있네. 왜 침대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야? 우리 코 자자. 오늘은 이만 잠들까요? 네. 우리 진짜 우리 실제 우리 고영이가 지금 제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고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고영이가 눈을 한쪽을 살짝 떠가지고 저 쳐다보네요. 자 그러면 TV를 봐봅시까? 소스예요. 안녕하세요. 저요 소스의 여왕. 입에 군침을 돌게 하는 게 제 비밀 요리를 가르쳐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주 보게 될 요리는 코울슬로. 쭉 처진 양배추의 모더기를 상상하고 계시나요? 마요네즈를 조금 가미하시면 됩니다. 아삭아삭하네요. 코울슬로 요리하는 법 배웠습니다. 어 이걸 보면 이렇게 요리를 배우나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폐광에 가볼까? 오 나비들. 이게 봄에 이런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네. 아름답게. 그러면은 물을 담아서 무럭무럭 자라나렴 새싹 들어. 이거 언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가운데 안 준 것 같은데 이거? 맞다 졌다. 자 그러면은 먹을 거를 조금 챙겨서 폐광을 가는 거지. 하하 파 씨앗몸 넣어놓고 밤부씨앗 넣어놓고 돌 넣어놓고 물고기 좀 안 잡으니까 넣어놓고 호미도 이거 개간할 때만 꺼내서 쓰고 나도 필요 없어 넣어버려. 이거 3개만 딱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물 뿌리게
아니 지금 그럼 이거 먹을 거딱두 개인 거야? 민들레 이거 먹어버려 가지 나와서. 그 다음에 오 야생 고추 냉이 이걸 두고 챙겨서 가져가서 먹는 거지. 아, 무슨 초코반지 뭔지 만들 수 있던 것 같았는데 초코바 한번 만들어볼까요? 초코바를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초코바 제작 수제 에너지바 도토리 하나 단풍시앗 하나 솔방울 하나. 솔방울이 없네. 솔방울만 있으면 되는데 솔방울 어디서 나는 거지? 단풍시앗 도토리 있고 솔방울만 없네. 솔방울 씨앗모 솔방울 없네. 자 그러면은 인벤을 정리해야지. 예 좋았어. 이 정도면 이제 폐광에 이제 5층 정도는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어, 수선화 챙겨가자고. 선물로 좋습니다. 오늘은 폐광 5층을 내려갈 거야. 하루라도 수련을 게을리할 순 없지. 마왕의 악의 무리들이 이 마을을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 항상 검을 가져다니면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단련을 해둬야 되지. 그럼 오늘도 가보실까? 폐광. 15층 20층을 돌파하겠어. 헛. 자 돌멩이 먹어주고 통로를 찾아보자고.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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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광석 돌 정동석 찾았다. 내려가자고. 어?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허,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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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차. 어? 어? 오 페이크. 오 불량법. 저런 스킬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냐? 오 저 큰 슬라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게 뭐지? 자식들 안돼 이거 왠지 어 잠깐 후퇴 거기서 떠나기. 오우 스펙타클했다. 또 왔고 날 숙죠. 저 파리 자식. 야 간척하면서 페이크를 이 자식이 죽어. 고기가 돼버려라. 벌레 고기. 고기 주제 씨 까불어. 에? 자꾸 여기로 나오네? 아 오늘 뭔가 날이 아닌가? 길을 계속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개.. 개.. 죽으라 이 꽃게야. 좋은 키토산이다. 간장게장은 맛있지. 맛있는 간장게장. 넘날이 만난 것 같...
이 자식 어디서 누가 그런 기술 쓰래? 나도 없는 대시 백대시 어디서 백대시 너 잘못 걸린 줄 알아. 자식이 말이야. 아니 뭐야 왜 애벌레 이렇게 많아? 아 나 애벌레 싫어하는데. 애벌레. 어쩌자. 와 애벌레. 이거 저 뭐야 저거? 어우 끔찍해. 너 죽어. 이 자식이 정체였구만. 이렇게 날벌레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놈의 정체였구만. 이놈의 정체가 저거였구만. 내 자식들아 미리 싹을 잘라놔야지. 이 자식 어디서 변신을 한 마리야. 변태가 되고 있다. 저 자식 저거 됐구만. 하지만 변태도 곧 고기가 된다. 벌레 고기. 벌레 고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도 벌레 고기가 되도록. 어째 20층 갈라 그랬는데 한 층을 못 내려가네. 아예 또 15층이네. 이거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여기서 가까이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을 때 길이 이상했어. 구석에 몰아 죽이기.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없네. 없어요 길이. 여기 아까 그 오염된 그 땅인 것 같은데 저기. 그럼 저기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 건가? 없는데 길이 이제. 저기를 돌파를 해야 되나 보네. 오. 잠깐 5번. 옴냠냠냠냠냠냠. 맛있어. 옴냠냠냠냠 하나 더. 됐다. 하나 더. 한 번 더. 옴냠냠냠냠. 자, 내려가보실까나? 감염이 퍼져 있습니다. 대시 이 자식이. 오 장난 아닌데. 2대1이야? 맞짱 떠 이 자식. 이 자식들 벌레 주제. 야 인간의 위대함을 알라. 죽으라 이 벌레들아. 죽어 주세요 좀. 죽어 제발. 오, 이 자식이 대시가 두 종류인데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니었어. 살짝 대시 소점프랑 대점프가 있는 거야 이 자식이. 격투 게임 좀 해봤나 본데. 이 자식 야 와서 죽어. 이제 16층 나 한층 내려왔어. 와 오늘 장난 아닌데? 20층 돌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어우씨 이거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뭐 길이 없는 건가? 잘못 왔나? 나 15층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 얘네 다 잡으면 길이 열리나? 어떻게 된 걸까? 저 큰 슬라임에 뭐 길이 되나?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일단 다 잡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다 잡아야지. 저 자식들 슬라임들 주제에 저 연애하고 있는 거 지금? 하트표? 자식들 어디서 썸을 타고 있어? 어? 이 자식들 죽어 솔로 천국. 야 커플 박멸. 죽어라 이 몬스터 커플들아. 헤헤헤. 어디서 점프 뛰려고 이 폼을 잡. 안돼 제발. 자식들
에너지를 먹자. 잠깐 타임. 타임. 에너지. 타임. 에너지 좀 먹고요. 야, 너네 여러 마리잖아. 나는 한 명인데. 비겁하지 않아. 우리 조그만 놈이 더 쎄. 이 자식들 자꾸 점프 뛰어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앞뒤에서 양동작전? 양동작전? 벌레 새끼 또 나왔네, 저거. 야, 이 벌레 새끼. 저, 불난 것 봐. 180도의 검질. 너 와서 죽으면 된다. 이런 책이슨 플랑 플랑 일어나게. 아니, 이분은 광산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네. 내가 마침 지나가던 참이라 다행이었지. 할아버지, 앞으로 조심하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머리를 세게 부딪힌 듯하다. 광산의 지난 11층에 이름 모두 잊어버렸다. 게다가 100골드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이템 7개를 잃어버렸다. 오씨, 장난 아닌데? 100골드와 가방에서 아이템 7개. 아이템 7개, 내가 밑에 가서 주워온 거 7개 말하는 건가? 아, 오늘도 뼈저리게 당했다. 나의 부족한 실력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돌아가자. 흑흑 강해져서 복수할 때다. 응? 할아버지, 뭘 하시는 거지? 쓰레기통을 뒤지시네? 저 너구리들 또 난리 났구먼. 더러운 말썽 구르기들. 오,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폐강에서 힘들게 갔다 왔는데. 딱 좋을 때 왔구먼 아가야. 저는 아가 아닙니다. 이 늙은이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저쪽에 가서 너구리들을 좀 쫓아줄 수 있겠나? 고맙네. 겁 좀 많이 줘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주게. 나였다네. 미안하구만.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선 먹을 거를 찾고 계셨나 보네. 여기서 뜨끈하고 신선한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있네.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낭비라고. 할아버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시군요. 하지만 어차피 버리는 거 음식이 낭비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고맙네 플락. 자네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줄 알았지.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네.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도 않고. 그렇군요. 집에 가도 좋다네. 다시는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겠네. 너구리는 잘 퇴치했다고 말해주게나. 너구리의 이름은 라이너스였다. 그리고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고 스타드롭 주점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라이너스 씨였다. 기다려. 부들부들들 덜덜덜덜 후덜덜덜. 라이너스, 뭘 했는지 난 알고 있어. 음식이 필요하다면 얘기해. 펠리칸 타운에서 누군가 굶는 건 보고 싶진 않아. 여기 주키니 프리터 한 바구니야. 꼭 내 매콤한 마리나라 소스에 찍어 먹고. 여기 가져가. 아무도 없지만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너 왜 백투더퓨처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있니? 지금 난 자신감을 상실했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20층 갈 줄 알았더니 16층에서 꼬꾸라졌단 말이야.
네, 지금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기 봐봐. 이렇게 우울한 하루를 보낸 풀랑이었다. 과연 내일은 이 수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지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고양이만이 나에게 힐링을 줄 수가 있어. 싫다네요. 잠을 자보실까? 이렇게 이 밤의 끝을 잡고 자, 잠을 잡시다. 오늘 이만 잠들까요? 넵. 띠용. 네, 매력. 레벨 2 최강. 곡괭이 숙련도 플러스 1. 새로운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계단. 오직 계단을 만들 수 있나 봐요? 최강이 올랐네요. 아, 근데 검술이 늘어야 되는데 왜 최강이 늘었지? 어쨌든, 오케이.